최근 신행전 시대가 개막을 하면서 우주 경쟁도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우주 경쟁을 하고 있죠. 다들 아시겠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과학 발전의 시기는 냉전 시기였을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단기간에 가장 급격한 성장을 이룬 시기였죠. 그런데 이러한 시기가 다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의 현재 우주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 설정한 우주 전략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미국은 현재 러시아와 중국의 우주 개발이 직접적으로 미국의 국가 이익에 위협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주 선진 경쟁 국들은 우주를 현대전에서 중요한 영역으로 고려하고 있고요. 이들 국가의 대우주 능력 개발과 사용은 결국 미래전장과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인공위성의 활용으로 인해 러시아의 전쟁 범죄가 다 밝혀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리고 미국은 중국이 우주 개발을 하면 할수록 우주무기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극미래 우주공간의 전장화 가능성도 인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상업 분야에서도 미국의 유력한 경쟁 상대를 중국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우주공간 영역에 대한 새로운 경쟁자를 견제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 냉전 시기와 마찬가지로요. 먼저 선점을 해서 새로 들어오는 경쟁자를 차단한 것이죠. 이 때문에 미국은 우주공간을 갈등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미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로 구성된 미군에 우주군까지 더 추가하여 6개로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주공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 유지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요. 우주력을 이용해 미국의 우주활동을 보장할 것이라는 계획까지 수립했다고 합니다. 당장 우리나라에 주한미군 우주군이 신설된 것을 보면 얼마나 미국이 우주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엿볼 수 있죠. 지금 당장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우주 프로그램은 아르테미스 계획이죠. 그 외에도 스페이스X 등 민간 우주 기업들의 참여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서 매우 활발하게 우주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강군몽을 추진 중입니다. 물론 이것이 중국의 우주 개발은 아니에요. 강군몽이 뭐냐면 중국군은 2049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군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강군몽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우주를 전장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중국은 정부 주도로 우주 공간에서 중국군의 작전 능력 확보를 위해 우주 능력 강화와 무기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달, 화성 탐사를 통해 우주 개발로 중국의 우주 굴기를 완성하려고 하고 있죠. 중국은 현재 독자적인 항법 위성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군은 정규군의 역할과 역량 강화와 함께 우주, 사이버, 전자전 등에서 다영역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 영역에서의 역량을 현대화 숙련화를 추진 중이죠. 그리고 안보 차원에서 인민해방군 전략지원군을 창설했으며 중국군의 전략 공간 확장과 역량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의 우주 계획 2021년 전망이라는 보고서가 있는데요. 중국은 광대한 우주를 탐험하고 우주 산업을 발전시키며 중국을 우주 강국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꿈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2016년부터 항법 위성 시스템을 완성하고 운영하고 있고요. 고해상도 지구 관측 시스템을 완성하며 서비스 능력 개선으로 우주 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켰죠. 중국은 달 탐사 공정 3단계 위성 지구 기한 시험을 이미 2014년에 성공했고 2020년에 중국 창어 5호를 달에 착륙시켰으며 2021년에 주둥을 화성으로 보내 성공했으며 최근에는 중국의 우주 정거장 건설을 목표로 마지막 모듈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평화적 목적을 기반으로 우주 개발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죠. 중국은 현재 우주 공간에서 적의 접근과 작전에 경쟁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반우주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주 정거장도 2022년과 2024년 사이에 완전한 작동을 계획하고 있고요. 달에서는 로봇 연구 기지 설립도 추진 중이죠. 미래에는 반우주 무기 능력을 근미래에 획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미국은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됩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죠. 1970년 미국 아폴로 프로그램 이후 50년 만에 다시 추진하는 미국 주도의 달 탐사 계획으로 2024년까지 우주인을 달에 보냈고 2028년까지는 유인 우주 기지를 구축하는 상업 및 국제 파트너의 협력 우주 계획을 실행한 겁니다. 또 우주 공간에서 선도적인 기술을 확보하여 우주 공간을 아예 장악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주 산업을 계속 키우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2020년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은 1273조 원의 시장이 된다고 예측하고 있고 지금도 연평균 5% 정도 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돈이 되는 이유는 지구에 없는 자원이 있기 때문인데 히토리온은 워낙 첨단 산업에 많이 사용돼서 수요가 분명하고 지구의 히토리온은 지각에 분배되어 있다 보니 채굴에 돈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반면 달의 히토리온은 흙에 포함된 함량이 지구보다 높아서 경제적으로 돈이 되죠. 특히 달의 헬륨3의 경우에는 지구에는 대기의 거의 없지만 달의 경우 풍부하다 못해서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이 헬륨3의 경우 1g으로 핵융합발전에 사용될 경우 40톤의 석탄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달의 가장 핵심적인 자원이 되기 때문에 각국이 더욱 치열하게 달 탐사 경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은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코드에서는 우주 분야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고요. 한국과 일본에게 협력을 요청하여 우주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전부 다 중국의 우주 위협 대응을 목적으로 한 것이며 이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죠. 이제 대우주 시대가 조만간 열릴 겁니다. 한국도 세계 10대 우주 강국 중 하나니까 한국의 우주 능력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아르테미스 계획에 참가하고 우주 관련 시설과 인력에게 충분한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주를 얻게 된다면 그로 인해 얻는 이익은 상당할 테니까요. 또 상업적 우주 활동의 확대도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빠이염.